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했던 내용이고, 이걸 제가 요가 초창기 강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주제 중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고요. 아마 문화센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을 최소 뭐 한 100번은 듣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휴대폰에 넣어놓은 자료를 잠깐 볼게요. 일요일에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라도 또 일요일 당일도 그렇고 뭐 이게 조금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못 오실 때는 못 오신다고 그냥 메시지를 짧게라도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주시면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겠다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려워요 이러면 전날이라도, 오늘이네요. 오늘 저녁까지라도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는데 좀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방랑을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같은 상태입니다. 여행을 하고 휴가를 가져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요? 방랑을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같은 상태다. 어떠신가요? 막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뭐 예전에는 우리 구라파라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 사람. 예, 여행 좋아하는 분들, 저도 여행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가도 어떤가요? 이제 저희 그 아슈람 선생님들하고 인도를 가는 건 여행은 아니고 이제 수행을 하고, 혹시 거기에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 싶어서, 아이들이 거기 문방구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문방구를, 당신들의 옷은 뭐 한두 벌 준비해 가시고 나머지는 거기 있는 애들 주려고 그 문방구 뭐 가방, 애기들 옷, 양말 뭐 이런 것들이요. 일상용품이 리시케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흔한 편은 아니고, 있어도 그게 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일상용품보다 특히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크레파스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득 채워가거든요. 어쨌건 그래도 인도를 가는 거는 떠나가는 거죠. 여행이에요. 그러면 조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보면서 조금 숨을 새로 돌리기도 하세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짜증나는 마음이나 상대방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잣대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들을 도우러 가고 거기에 이제 수행을 하러 가고 거기에 이제 스승님들을 뵈러 가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가서 습관대로 주변 사람들 불편한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상 쓰고 말 안 하고 짜증 내고 하는 거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죠. 뭐 40년, 50년, 뭐 30년 동안 계속 해왔던, 또는 60년, 70년, 8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습관을 신성한, 리시케시는 신성한 도시라고 해서 술, 고기, 담배가 불법이에요. 거기서 맥주를 마시려고 그러면 택시 기사님 말씀으로는 수건에 엄청 많이 써서 그 의자 있죠. 차 의자 밑에다가 살짝 한 병 정도 넣어서 어떻게 좀 혼자 살짝 마실 수 있을까? 못 마신다고. 술을 아예 안 파니까요. 담배도 안 팔고요. 고기도 안 파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치킨이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아슈람 주변에요. 예, 뭐 바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신성한 도시에, 그리고 나에게 브레싱을 주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을 만나러 가서 신성한 만트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고, 거기서 신성한 겐지지강을 보고 신성한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서운함과 미움과 화와 그걸 그대로 담고 있으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나눔을 행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항상 긍정적인 부분에서 주변을 돕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브레싱을 받지 않아도 브레싱을 받은 것 이상으로 삶의 언덕을 넘어가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수아미 베다 바라티, 수아미지의 그 직접적인 그 룸에서요. 따로 이렇게 저희는 브레싱을 막 받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게 워낙 가치가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라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을 다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아슈람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몇 번을 뵀거든요. 그 수아미 베다 선생님 미팅 룸에서요. 그래서 따로 브레싱을 다들 몇 번씩 받고 아슈람 선생님한테도 또 전달해서 받고 했지만 브레싱은 브레싱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고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고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욕과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면 브레싱도 소용이 없고요. 여행도 소용이 없고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 뭔가 재충전하고 오겠어 이러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늘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하고 실내 생활이 아무래도 길고 격리된 생활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뭐 비교 안될 정도로 시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화내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한 수행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브레싱을 받고 더할 수 없는 내가 닿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 같은 이런 상황을 받았으니 1분 1초가 아깝게 뭔가 수행을 해서 이 재능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의지를 딱 세우고 그것이 오롯하게 딱 쓰는 그 순간이 방에서 명상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보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청소를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충전하러 어디 가자. 재충전이 필요해. 이러고 이제 일상에서 그거는 회피하는 거죠. 떠나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찾기를 원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서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집중해서 내 마음의 끝자리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화내면 뭐하지? 미워하면 뭐해?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돼라고 내 판단을 내세워서 그를 밀어내거나 그를 공격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뭐해? 시기 질투하면 뭐 하겠어? 그냥 나는 내갈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내 재능이 더 커지고 확대되면 그것이 마치 그릇이 넘치듯 그냥 향기가 그 주변을 채우듯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힘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바뀌게 되죠. 스와미 베다바라티께서는 휠체어를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휠체어를 아주 오랜